2019년 1월 셋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SF9과 레드벨벳,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소감. 대박. 일단 네 저희 한성호 총괄 프로듀서님이랑 우리 대표님 또 조상호 사장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받을 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받게 돼서 일단 우리 판타지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는 소감을 잘 못든 말했는데 오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타지 너무 고마워요. 네. 형님들. 네, 일단, 정말 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큰 상을 주신 만큼 저희 SF9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SF9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와, 너무 감사해요. 와, 대박. 우리 판타지. 판타지 사랑해요. 우리 형님들. 판타지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변했댔어 What a lie 너의 전부를